이 시각 최근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남은 생은 국민을 위해 살겠다며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는 말이 남겼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모임 원칙과 상식에 함께했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4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민간 공급 위축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보다는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또 제조업과 30대 미만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